저만 가네요. 그댈 향한 내 마음 들리나요? 참 오랜 기다림 끝에 우린 만난 거죠. 더 이상 슬퍼 말아요. 혼자서 눈물 흘리지 마요. 상처받은 그대의 마음 안아줄게요. 기대요. 아직 좀 서툴지 몰라도 괜찮아. 이제 행복한 꿈만 꾸기를 영원히. 이제는 받기만 해요. 그대 힘들었던 시간 알아요. 세상 그 누구보다 내가 그대에게 큰 사랑 줄 테니 받기만 해도 시간이 모자라게 나는 사랑할게요. 그댄 받기만 해요. 긴 아픔에 터난 끝에 그대가 서 있었죠. 두렵지 않아. 더 이상 아직 좀 서툴지 몰라도 괜찮아. 이제 행복한 꿈만 꾸기를 영원히. 이제는 받기만 해요. 그대 힘들었던 시간 알아요. 세상 그 누구보다 내가 그대에게 큰 사랑 줄 테니 받기만 해도 시간이 모자라게 나는 사랑할게요. 그댄 떠나지 말아요. 그대 사랑해. 겨우 잡은 우리 두 손을 놓지 말아요. 매일 깨달아요. 그대가 날 살게 한단 걸. 이제는 받기만 해요. 그대 힘들었던 시간 알아. 세상 그 누구보다 내가 큰 사랑을 줄 테니까 나는 사랑할게요. 그댄 받기만 해요. 반갑습니다. 기부입니다. 네, 방금 들려드린 곡은 받기만 해요라는 노래고요. 아, 요즘 시대에 사랑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가진 사랑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서 준비한 노래 받기만 해요입니다. 기부라고 쓸 때 그 영어 G가 아니라 숫자 네. 9로 해서 기부라고 썼어요? 그 네네. 이유가 있나요? 아, 소문자 G랑 그 숫자 9가 닮아 있잖아요. 이 아이디어는 이제 제가 레슨을 하는 학생 중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받았는데 그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걸로 정했습니다. 밝은 사랑 노래를 하실 생각은 없어요? 아, 그럼요. 저는 보편적인 감성으로 여러분께 감동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사랑, 밝은 사랑 또한 보편적인 감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녹음했을 때 혹시 기억나세요? 아, 네.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죠. 어땠어요? 그리고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해 뭔가 달라진 점이 있나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갈팡질팡 몇 번이고 부르면서도 왜 뭐가 부족한지 잘 몰랐다고 생각을 들고요. 지금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고 녹음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열심히
열심히 여러분께 감동을 드리고 싶은 기부입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제는 받기만 해요. 라이브 온!